안녕하세요, 스파이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BZ-LV990 블루투스 포터블 스피커입니다. 지금 상자를 보고 계신데요, 상자에 있는 이미지를 보셔도 어느 정도 유추이 되시겠지만 라디오 기능과 블루투스 기능, TF카드, USB 메모리, LED 라이트 기능까지 있는 올인원 음향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제품 외형을 살펴볼 텐데요, 제품은 블랙과 실버가 있지만 저는 블랙 제품을 사용할 거고, 지금 제품 외형의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스피커, 그다음에 LED 장, 숫자, 그다음에 타이머와 모드, FM 라디오, 트랙 이동, 플레이와 정지, 상단에는 LED 버튼, 잠금 버튼, 노브를 이용한 전원 온오프와 볼륨 조절, 라디오 사용하실 때 외부 안테나, 측면에 보시면 USB 메모리와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잠, 다음에 LED 라이트, 마이크로 오핀 충전 포트, 하단에는 TF 메모리 연결 포트, 뒷면에는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타입은 18650 타입이고요, 용량은 1800입니다 뭐 장시간 더 사용하고 싶으시면 추가 메모리를 구매해서 갖고 다니셔도 되고 아예 대용량 배터리로 교체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큰 장점이죠. 우선 보시면 앞에 LED 창이라고 했는데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과 볼륨 버튼을 같이 하는 노브를 돌려주게 되면 스티어링을 시작합니다. 지금처럼 안내 메시지와 함께 블루투스 모드로 작동이 되고요. 블루투스 모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연결했던 블루투스 장치가 있다면 오토 페어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활성화하게 되면 제품을 껐다가 켰을 때 페어링을 시작합니다. 안내 메시지와 함께 기다리면 기기와 연결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인식이 됩니다. 지금 기기와 연결됐던 한글 메시지를 보셨을 겁니다. 아, 너무 밝아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 그리고 블루투스는 5.0 스펙이고요. 라디오를 듣고 싶으실 때는 모드를 변경해서 바꾸셔도 되고, 여기 FM 버튼을 눌러서 FM 라디오 모드입니다. 지금처럼 수신이 되고, 트랙은 시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채널을 자동으로 검색도 해줄 수 있고, 수동으로 숫자를 눌러서 원하는 채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수신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안테나를 이용하시면 수신율이 좋아지고요. 시끄러우니까 볼륨은 줄이겠습니다. 아, 볼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부터 30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기기와 연결되었습니다. 아, 자동 연결이 되네요, 역시. 다음에 타이머 기능은 M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00 표시가 되고, 다시 한번 꾹 누르면 동시에 30, 또 한번 누르면 60, 또 한번 누르면 90. 이렇게 시간 사용한 후에 90분 후에 꺼지겠다, 30분 후에 꺼지겠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눌러서 0으로 해서 안 꺼지게 하고, 다음에 측면에 있는 USB와 하단에 있는 TF 메모리를 이용해서 직접 노래를 넣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를 넣게 되면 넣어주면 잠시 후에 마이크로 SD 모드입니다. 안내 메시지와 함께 안에 내부에 있는 음악 파일을 자동으로 플레이해 줍니다. 지금 볼륨을 제가 줄여놨는데요. 그리고 트랙도 역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트랙으로 볼륨. 네. USB 메모리도 동일하고요. 또 한 가지, 이 제품은 상단에 LED 버튼이 있어서 여기 측면을 보시면 눌렀을 때 LED가 들어옵니다. 밝기가 많이 밝은 편은 아니지만 야간에 외부에서 뭐 떨어진 물건을 찾는다거나 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징은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원을 꺼버리게 되면 상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꼭 전원을 킨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키면 켜집니다. 기기와 연결. 또 잠금 버튼이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다른 버튼이 눌릴 수 있는 부분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금 버튼을 꾹 눌러주게 되면 열쇠 모양과 함께 버튼이 눌리지 않게 되고요. 다시 꾹 눌러주면 해제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품을 잠시 살펴보았고요. 제품이 라디오부터 메모리, 그 다음에 블루투스까지 다양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무선으로 연결하신다거나 메모리를 직접 넣어서 노래를 청취하셔도 되고, 심심하실 때, 특히 뭐 등산을 간다거나 낚시를 갔을 때 사람의 대화를 듣고 싶으시면 라디오를 들으셔도 되고, 스피커 자체가 음질이 뭐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편하게 듣고 싶고 조용하게 듣고 싶으시면 스피커를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까지 BZLV990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파이크였습니다.